도착했음. 깨우지 않고. 좀 쉬라고 그랬지. 오빠 은조 찾는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. 안에 들어가면 또 며칠 밤샐 텐데. 며칠 못 잔다고 안 죽어. 다신 나쁜맘 먹지 마. 은조 생각해서라도 잘 버텨야 돼. 은조도 그러길 바랄 거야. 그래. 불쌍한 우리 은조 잘 보내줘야지.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. 그렇게 이따 보자. 아, 조물왔다 이 뭐 개고생이야. 아씨, 그냥 국물 튀었네. 아, 운전 조심하고. 어? 차 대리? 넌 빈소 비워두고 어디 갔다 오냐? 오셨어요. 너 왜 이렇게 젖었어? 얼굴은 또 왜 이렇고?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긴 한강 가서 빠져 죽기라도 한 거야, 뭐야? 너 진짜 그런 거야?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얼른 들어가 봐. 근데 왜 하라차에서 둘이 친한가? 유산요? 혈액 검사에서 유산을 유발하는 약이 검출됐습니다.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한 거야? 외람된 말씀이지만 따님이 깨어나더라도 장애를 피할 순 없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해두십시오. 넌 반드시 깨어나야 해. 내가 가은이 아빠를 잃고도 독하게 일어났듯이 너도 깨어나 보란 듯이 살아. 네가 무슨 일을 겪었든 그건 살아야만 되갚을 수 있어. 저기요! 저기 아무도 없어요! 여기요! 거기 아무도 없냐고요! 그게 너랑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못 가게 잡을 걸 그랬어, 은조야.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줘? 나 아직도 못 믿겠어.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. 네가 숨어서 찾아달라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, 은조야. 오빠, 나도 그래. 나도 은조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나. 그치만
우리 받아들여야 돼. 그래야 은조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어. 하라야, 나 은조가 너무 보고 싶어. 고은조, 하늘에서 잘 지켜보렴. 너보다 내가 더 오빠한테 어울리는 여자라는 거. 360줄 차지! 360줄! 에필미도! 슉! 360줄 차지! 360줄! 슉! 가훈아! 가훈아! 23시 37분 황관환자 사망하십니다.